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그동안 시장의 내림세 속에서 뭐 내 종목으로 브레이크 잡으시면 굉장히 피로감이 심하셨을 겁니다. 설 연휴 동안 푹 쉬시고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다시 또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지금 좀 살펴보실까요? 네, SD바이오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최근에 PCR과 병행해서 자가진단키트를 또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지금 또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쪽에서는 뭐 덩치를 보나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주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월만 3건 나왔고 이제 총합으로 봤을 때 3천억 원이 넘는 수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매출에 좀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미크론이 뭐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건 추가적인 변이도 봐야 되고 이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본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병상 부족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게다가 또 연휴 기간을 바탕으로 또 이제 지역 간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과 또 이벤트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진단키트 쪽이 좀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또 FDA EUA도 승인 받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 변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진단 키트 그리고 워낙 많은 또 자금을 벌어들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M&A라든지 뭐 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시초가 바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57,000원 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67,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 시세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5일 이평선 깨지지 않으면 목표가 도달해도 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0,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품귀로 나오는 SD바이오센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설 지나고 나면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설 지나고 나면 수익 나는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DY와 BGF 리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조금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원하시면은 BGF 리테일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돌아서주고 있는데 시장 돌아서주는 구간에서 좀 변동성을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DY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DY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오늘장 4가지에서도 이제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대차와 그 미국의 자율주행 앱티브라는 회사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합작법인 모셔널이고요. 이 모셔널 같은 경우는 현대사 그 사 내에 자율주행 관련된 그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 넘어가서 사업을 좀 현대차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레벨4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공유 플랫폼 회사와 이제 내년에 2023년도에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성공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성공에 대한 부분도 또 인증을 받게 되면서 신뢰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레벨4에 되었던 그 연구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 실증 단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현대차가 조금 그래도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레벨4 같은 경우는 이 돌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인간의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되게 되면 앞으로 완전히 레벨5까지 가는 길은 좀 멀지 않았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레벨4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현대차와 연관된 이 자율주행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업체들, 그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DY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DY 같은 경우에는 그 100% 자회사인 DY 오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현대차와 센서 클리닉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 자율주행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번에 그 지구공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더 센서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더 센서라든지 카메라가 잘 아시다시피 이 완전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눈 역할을 하게 되는 카메라라든지 라이더 센서에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제거해주는 장비가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워셔 클리닝과 에어 클리닝 이 두 제품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이 이제 현대차의 그리고 모션엘의 레벨4에 적용이 되는 자율주행차에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 기대감에서 숫자, 그러니까 매출로 연결될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다시 한번 내일장 시초가로서 DY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가격을 드리면 일단 10,000원을 좀 드렸는데 오늘 한 시초가 보고 그냥 9,000원 정도에 제가 원고를 드릴 때는 9,000원 정도 가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 이상 봤는데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일단 조금만 높여서 10,500원 정도 500원만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4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차의 핵심도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DY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SD 바이오센스에 대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BGF 리테일 또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유나키스터 수고하셨습니다.